오늘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3위 달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혁신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 혁신 컨설팅은 그동안 회사의 혁신,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의 혁신, 개인의 혁신, 이런 거 중심으로 테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인데, 현재까지 보통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5위 정도의 제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지난해에 GM을 제치고 4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이미 세계 4위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IT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구매 관련 시스템을 만들고 이럴 때, 그때 구호가 세계 5위권 달성이 그 구호였었어요. 글로벌 5위 달성이 목표였었습니다. 그때 정몽구 회장 시절이었죠. 근데 이미 글로벌 4위를 달성하고 올해 2022년 작년에 글로벌 3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제 정의성 회장이 신년회에서 신뢰를 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신뢰, 사회적인 신뢰, 또 나의 동료와의 신뢰, 이런 걸 강조한 것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고객과의 관계, 또 우리 파트너들과의 관계, 우리 동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관계의 개선이 없이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파트너 관계에서 그런 서로의 신뢰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프로젝트를 같이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한번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프로젝트가 그다음부터는 서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조그만의 이익과 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실력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원인을 이제 떠넘기게 되는 그러면서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선 회장님이 신년회에서 한이 신뢰에 대한 강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거기서 얘기한 게 이제 다양성,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직 문화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양한 그런 단점들, 우리가 이제 그 현대에서 그때 IT 시스템을 개발할 때 문화가 음주 문화가 되게 강하고 상명 하복이 매우 강한 조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한 10년 전이었는데, 뭐 10년도 더 됐군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은성 회장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직 문화가 지금 PM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중심으로 조직 문화가 가져가고,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절한 조직 문화를 가져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조직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문화와 서로 평등한 조직 문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 평등한 거죠. 평등하고 서로 존중한 문화가 이어져야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을 할수 있다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이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22년에 684만 대를 팔아서 글로벌 3위가 되었는데, 1위가 이제 도요타 자동차고 2위가 폭스바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3위를 했는데,
2010년도에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5위가 됐고, 5위가 된 다음에 12년 만에 글로벌 3위가 된 것이고, 21년에 이제 GM을 제쳐서 1년 만에 3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반도체 난으로 자동차 공급이 안 됐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투싼을 하나 샀는데, 그때 지구공을 산 경우에는 그래도 한 1년 만에 나왔는데, 아니, 8개월 만에 나왔는데, 투싼은 1년 한 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반도체 공급난이 있어서 자동차를 판매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관리를 잘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을 했고, 가성비도 좋은 모델,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서도 성능은 매우 좋은 그런 자동차로 글로벌에서 알려지면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것이고, 러시아에서 1등을 했었는데, 러시아에서 전혀 우파는 급감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에서 10% 수준을 달성을 해서 글로벌 3위가 된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혼다를 제친 현대차가 지난해 147만 대로서 10%를 처음으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GM, 도요타, 포드,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5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3위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GM, 도요타, 포드,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이렇게 5위를 달성했고, 유럽에서는 21년에 8.7%였는데 지난해 9.4%로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다음으로 4위를 했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는 아마 여러 회사가 프랑스 회사, 푸조, 이런 회사들이 합쳐진 그런 회사입니다. 하여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다음으로 현대차가 유럽에서는 4위, 미국에서는 5위, 글로벌에서는 3위, 이런 실적을, 달성을 한 것입니다. 한양대 교수님은 중국 시장에서 이제 폭스바겐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앞으로 판매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해서 글로벌 2위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고,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미미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것이 매우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전기차 시장에서입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애플, 다양한 회사들이 다 전기차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현대차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회사도 세계적인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한국 시장 내에서 정말 아둥바둥 싸우고 있는 그런 회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질 좋은 회사로, 또 파트너들과의 신뢰가 좋은 회사로 알려져서 지금 급성장하고 지난해 168억의 매출을 올린 그런 컨설팅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어떻게 발전을 해야 나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파트너들, 동료, 또 고객과의 그런 좋은 관계가 그것이 바탕이 될 것이고, 우리는 더불어서 컨설팅에 대한 품질을 더욱 높이고, 제한 품질을 높여서 이 시장에서 정말 더 호평받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런 문화나 그런 실적을 달성하는 것은 이게 현대차가 세계 3위 달성하는 것이 정말 국내적으로는 많은 노조와의 어려움, 또그 국제 관계에서의 현대차의 IRA 이런 문제, 다양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3위를 달성한 것이지,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3위를 달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 극복해 가면서 또 한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 승리하면서 우리가 더 훌륭한 회사로 글로벌 그런 컨설팅 회사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혁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